별로 안 좋아요.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수달봉인데 깨끗하네. 얼마 안 됐어. 수달발도 그때 발가락이 40개씩 빌려가지고. 많이 덥습니다. 수달이 야행성이라서 밤이 어두우니까 일단 감도가 좋은 카메라하고 조명을 사용해가지고 수달을 촬영하는 겁니다. 수달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힘드네요. 물살 흐르는 게 폭포 흐르는 것처럼 흘려서 좀 걱정은 많이 되네요. 딸이 육안을 볼 것 별로 안 좋아. 자연을 이렇게 찍을 때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패스하고 부르길 피라미드 상은 동어도 보이고 또 고래무지도 지금 관찰하고. 얼룩동사리가 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야간에 사냥을 해요. 그래서 얼룩동사리를 관찰하면서 사냥하는 장면을 한번 찍어볼까 해서 들어갔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맑은 곳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물고기 많은 곳, 이런 걸 표현이 좀 잘 되어서 좀만 더 하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의외의 동물이 있네요. 사기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포유류 중에서 지금 최상위 포식자인데 도시에는 상당히 보기 드문 동물인데. 귀신이 아닌 이상 저희들이 기다리면 언젠간 찍히니까요. 근데 그게 오늘 바로 찍혀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수달 자체를 보하자보다 오산천 자체를 깨끗하게 계속 유지하자. 이러면 저절로 수달이 숫자가 늘어나고 시민들 곁에 다가오는 거죠.